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먹어볼 거냐면요. 바로 짠 사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 먼저 먹을지 큰거 먼저 먹을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작은 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한 거라서 그냥 껍질째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껍질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애플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또왜 이렇게 생겼냐? 애플 엄청 맛있는데요? 진짜 달아요. 진짜 달고 살짝 상큼하면서 아삭아삭.
짠. 너무 없어 보이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와. 짠. 근데 하나 먹었는데 배불러요. 그래서 얘는 다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칼 나와도 되나? 상관없겠죠. 이걸로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반을 쪼개 먹을까요? 반만. 질지. 얘는 가져온 지좀된 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요. 아삭아삭함이 훨씬 덜한데, 뭔가 안에 속살만 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살짝 얼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지? 뭐 슬러시를 이렇게 먹진 않는데, 아무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사과 먹방 본적 있으세요? 아, 처음일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일 먹는 게 치킨 같은 거 먹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뭐한 박스 사자니 막한 3, 4만 원씩 하고. 사놓으면 또다못 먹고 버리는 경우 많아서 아까워서 잘안 사먹고. 그렇다고 한 3, 4개 들어있는 거 사려고 하면 뭐 사과 하나에 3, 4천원씩 해뭐 이러면 선뜻 또 사기도 쉽지 않고. 옛날에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는 과일은 그냥 원래 기본으로 항상 집에 왠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하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에서 1년 동안 내가 과일을 언제 먹었지 생각해보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가끔 집에 내려갔다가 야 이거 갖고 와서 먹어 해서 갖고 온거뭐 그런 거 외에는 진짜 먹기가 힘들죠. 사과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이야. 그냥 먹을까?
뭐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아니라 뭐 고기 먹는 거 같네. 수박. 아, 배불러. 얘는 나중에 먹을래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배가 부르고, 지금까지 요거 보셨어도 아 지금 가서 사과 사러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거든요. 그럼 성공이지 뭐. 라스트.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